생각도 안 했죠. 아, 한영 누나는 도대체 어떤 남자랑 결혼할까? 아, 부러워. 아, 한영 누나는 도대체 어떤 남자랑 결혼할까? 야, 되게 궁금하다. 맨날 그렇게 얘기해.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어야지. 키도 한 190은 돼야 될 것 같고. 돈도 잘 벌어야 될 것 같고 잘생겨야 될 것 같고 뭐 진짜 그 완전 왕자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. 그럼 너가 왕자가 된 거네? 너가 왕자가 된 거네? 공대 왕자? 다 먹었으면 버려. 그만두고 이렇게 좀 지저분해. 아니 그러다가 언제 뭐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. 딱 이제 뭐 겠지. 아, 계기는 선후배였다가 이렇게 그 전에는 그냥 선후배로 이렇게 연락만 하고 조언만 하고 이랬었으니까 조언도 구하고 하다가. 서로 막 그러다가 그렇지. 연락하면서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좀 정말 가까운 분들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되게 컸거든요. 이게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. 그때 제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. 와, 그냥 군생활 하고 있을까, 군생활 할 걸이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했고 이거 연예인 이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다시 군대로 돌아갈까 아니면 고향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거를 잡아준 게 누나거든요. 옆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누나도 저한테 막 그런 걸 어디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한날 갑자기 전화 와서 그런 것도 많았었거든요. 아,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. 딴 사람들한테 안 하고 이 사람이 생각이 딱 나는 거야. 이 사람. 갑자기 전화 와서 허문희 씨 막 연락도 잘 안 했었는데 야 이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그거야 누나? 누나가 잘못한 거 아닌데요? 근데 그거는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는 성격. 못하는 성격. 그러니까 연예인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좀 혼자 많이 감내해야 되는 게 많고 외로운 것도 많고. 근데 처음으로 그냥 그때 속마음은 얘는 내가 말을 해도 딴 데 가서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믿음이 갔구나. 다 털어놔도 될 것 같고 내 진짜 바닥까지 다 보여줘도 될 것 같은 사람. 신뢰가. 그런 면에서 되게 마음을 좀 확 열게 한 사람이었고. 인연이 참 그래요. 예, 진짜. 아유, 그것도 예상 못하겠네.